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이 워싱턴 정치와 로컬 정치를 진보적인 민주당 입장에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 전화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뉴저지 지역의 앤디 킴 연방 하원 의원이 상원 출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직인 밥 메넨데스 연방 상원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가 된 후 발표를 했는데 최초의 한인 연방 상원 의원 당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저는 이제 2024년 대표적인 가장 기대되는 선거 중 하나가 바로 앤디 김 의원의 연방 상원 도전입니다. 네. 네, 물론 저희가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뉴저지에도 한인도 많이 거주하고요. 네. 그리고 한인으로서는 이제 첫 번째 도전이고 그리고 만약 당선이 된다고 하면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는 한인 사회로서는 아주 큰 정치적 힘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죠. 네, 네, 그럼요. 네, 일단 지금 현 상황을 분석해 보면요. 네. 앵커께서 언급하셨지만 메넨데스 뉴저지 연방 상원 의원은 오랫동안 아주 막강한 민주당 맞아요. 리더십을 네,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제 내년에 재선을 이제 이 뇌물수수 혐의가 나와서 이제 무난히 당선될 것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다가 이 뇌물수수 혐의로 인해서 아주 제가 봤을 때는 큰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민주당 상원 의원 절반인 24명 의원들이 사실상 지금 밥 메넨데스 의원에게 사임하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이것은 이제 상원이지만 민주당 그 하원 쪽을 와도 뭐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등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도 사임하라는 촉구가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앤디 김 의원에게는 좋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이제 출마 선언을 했고요. 이 자리를 지난 주말에 그 다음에 앤디 김 의원은 뭐 강성 진보도 아니고 약간 조금 더 중도 성향의 이제 민주당 의원의 정치를 펼쳤기 때문에 네네. 뉴저지 같은 주에서는 아주 이제 적합한 후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부 청취자분들은 아니 뉴저지가 이제 민주당 텃밭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공화당 대선 후보로 뛰고 있는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오랫동안 인기를 얻은 곳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뭐 한쪽에 너무 이렇게 치우친 이제 의원들보다는 정치인보다는 조금 더 중도 성향의 정치를 펼치는 후보들을 조금 뉴저지 유권자들이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기존의 이제 앤디 김 의원은 이제 뉴저지 3지구라는 연방 하원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곳은 이제 뭐 한인표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시안표도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은 다수 이제 백인 유권자고 이제 한때는 공화당 텃밭이라고 불렸던 이제 지역구를 이제 민주당 쪽으로 가져온 건데 이런 곳에서 오랫동안 이제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은 확실히 이제 공화당 유권자에서도 많은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충분한 이제 자격 조건을 지켰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뉴저지라고 하면 이제 뉴욕 맨하탄 가까이 있는 보더에 그 포틀리랑 팔레사이드 파크라는 이제 한인들이 다수 이제 모여 살고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이런 곳들에 이제 아마 큰 탄탄한 이제 뭐 후원금이나 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연방 상원 캠페인을 펼치면 아마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민주당 후보로 뭐 지금 출마를 한다고 해서 확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예선을 겨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네. 뭐 민주당 내에서도 뭐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좀 지위가 굳건한 그런 후보들이 좀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원래 이렇게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할 때면 사실 의원들이 어느 정도의 지지층을 확보하고 나서 약간의 안전성을 가진 다음에 이제 어나운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앤디 김 의원이 다른 후보들보다 좀 빠르게 지난 주말에 공식 출마를 했는데
아마 하기 전에 뭐 지도부나 네. 이미 지지층을 확보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 자신감으로 출마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왜냐하면 이 앤디 김 의원은 사실 지금 3선 의원이고 내년에 재선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세이프한 안전한 지역구를 버리고 상원에 그렇게 큰 이제 무모하게 도전할 분은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메네데스 의원 본인은 뭐 절대로 자기는 그런 일을 한적 없다, 나쁜 일을 한적 없다, 난 사퇴 안 한다. 지금 그래서 오늘 아마 저 출정하는 걸로 제가 지금 저 알고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끝까지 만일 버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원의원직은 그냥 끝까지 유지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대신 너무 요번에 혐의가 10년 전에 있었던 혐의와는 또 차원이 다르고 또는 뭐뭐 돈, 캐시나 여러 가지 지금 물증들이 너무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현직 의원으로서는 특히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는 재선까지 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 이번엔 LA시로 와보겠습니다. LA시원 지역구 확대로 인해서 한인타운 단독 지역구 탄생이 이제 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기존의 15개 지역구에서 최소 23개 지역구로 확대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게 되면은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걸까요? 네, 제가 몇주 전만 해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로서는 정말 가능성이 매우 임박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요. 지금 일단 기존에 이제 15개의 지역에서 일단 현재로서는 뭐 미니멈 23지역구로 확대한다라는 안건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25개 지역으로 약간 이제 어그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15개 지역에서 시의원 지역에서 23개 LA 시의원 지역구로 확대가 된다고 하면 정말 한인타운 단독 지역구가 탄생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확대됐으면 아시안 커뮤니티에게도 미니멈 한 자리는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LA시의 아시안 인구가 흑인 인구보다 많은 한약 14%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인타운이 또 많은 한인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인타운 단독 지역이 사실상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가장 큰 이제 안건은 이것이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에 대한 좀 싸움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 커뮤니티 그룹에서는 2026년 선거부터 적용해야 된다고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이제 현직 의원들이 이 안건을 찬성을 해야지 이제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10년 뒤인, 다음 이후인 2032년부터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신경전이 좀 있긴 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현직 의원들은 본인의 파워를 놓기가 싫고, 그렇죠. 맞아요. 10년 뒤에 하면 그렇겠죠. 본인들에게 전혀 임팩트가 없거든요. 그때 되면 의원직을 다 이제 사퇴하고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네. 근데 하지만 저희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또 10년을 이 시스템으로 계속 이어가야 되냐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고요. 네, 욕심이 너무 과합니다. 뭐 5년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10년이 뭡니까? 10년 후에 하자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이걸 뭐 당장 2026년부터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면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네, 지금 이제 커미티, 이 해당 안건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소규모 위원회가 아마 1, 2주 안으로, 큰 틀을 이제 통과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시의회 15명에 있는 시의원, 시의회로 넘어오면 그때 많은 한인분들을 포함해서 커뮤니티 분들이 나와서 이 시작 날짜를 2026년으로 해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조금 더 이제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인종비와 녹취 스캔들로 정치적 타격을 입었던 케빈 딜리온 LA시 의원. 참, 뭐랄까요? 참 어처구니 없다고 해야 될까요? 재선 출마를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케빈 델리온 14지구 시의원이 재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놀랐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앤디 김 의원의 선거를 가장 기대된다고 하는데 네. 아마 LA 로컬 정치인들은 이 LA 시의원 14지구 지역구를 아마 가장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그 지역구 중 하나거든요.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이 녹취 스캔들이 워낙 파장을 일으켜서 미국의 대통령인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사임하라고 네, 촉구를 했거든요. 네, 네. 이런 인물이 지금 너무나 큰 정치적 타격을 받은 분이 대선에 출마를 했고 또 지금 쟁쟁한 후보들이 또 이제 이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뭐 우리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이 뭐 미겔 산티아고 의원을 비롯해서 뭐 웬디 카리옥, 주 하원 의원, 이사벨 자로다 등 여러 이제 후보들이 출마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저는 약간 의아하는 것이 이렇게 정치적인 치명타를 입은 분이 과연 이제 후원금을 어떻게 모을 것이고 또는 이제 뭐 주류 정치인이나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어떠한 지지를 얻어서 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복수 작전이 아닌가 케빈 델리온 시의원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본인이 어차피 이제 내년까지만 이제 시의원직을 유지하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때 그냥 최대한 자기가 노력해서 기존 이제 정치인 인물들에게 복수를 해서 시의원직을 이제 떠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소시적비단 생각이죠. 그럼요. 좋은 일고. 네. 저는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글쎄 말이에요. 볼 수 없거든요. 저도 네. 그때 그 뉴스를 들으면서 이게 세상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정말 아주 의아스럽게 짝이 없었는데 어쨌든 뭐 나온다니까 나오겠죠. 나오면은 네. 좀 한번 망신을 맞습니다. 더 당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시의원 자리가 황금이 깔려 있는 자리인가 봐요. 이렇게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요. 빨리 네. 이제 확대를 해서 개혁해야 합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인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